아, 반갑습니다. 이건 또 뭐지? 뭐 이벤트 페이지에 설문이 있네요. 아크라시아에서 무언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탈은 어떤 탈인가요? 눈꽃 사슴 탈이요? 루돌프인가? 그러니까 희귀 탈, 사슴 탈. 가디언을 펫으로 키운다면 가장 귀여울 것 같은 가디언? 한우마탄 괜찮네, 한우마탄. 에스더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무언가님이 단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면 어떤 능력? 산디가 짱이지, 산디. 군단장 중에 한 명이 후임으로 들어온다면 누구였으면 좋겠냐고요? 무조건 비아키스 아님? 비아키스는 안 돼. 아브레이슈드가 제일 낫겠다. 아브레이슈드는 일 좀 잘할 것 같아. 아크라시아 인물 중에 만약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더라도 강한 생존력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인물. 표류 소녀 엠마. 넘사벽이긴 하네. 아크라시아 음식 중 모험가님이 실제로 드셔보고 싶은 음식? 보자. 아, 소금벌레는 좀 웜똥감. 실리안 티본 스테이크 좀 맛있을 듯? 실리안 티본 스테이크. 난 고기가 좋아요. 아크라시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은 다양한 섬 중에 어디서 하고 싶냐? 비키니 섬? 숨도 안 쉬고 비키니 섬 나오네. 스페이토가 괜찮을 듯? 현실적으로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? 비키니 섬은 진짜 비키니밖에 없잖아. 모험가님이 가장 즐겨 듣는 로스트아크 OST는 뭔가요? 난 대항해가 좋던데? 본보야지? 모험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크라시아의 캐릭터. 클라우디야. 제출하기. 이거 왠지 곧 있으면 로아온 할 것 같네요. 내용이 무슨 행사장 뭐 그거 같아 지금. 다음 주에 큰 거나. 아 맞다. 그리고 잠깐만, 럭키박스 초기화 된 거지? 아, 나 또 충전해야 되네. 수바. 자, 들어가자. 폐음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. 하나 둘 셋 고. 아 뭐 나패드 나패드. 뭐 경칸 다다 익선이고요. 와 죽됐다. 와. 10만 원 이거를 시엔. 와, 근데 님들 진짜 덥지 않나요? 그리고 시골 가서 요양 좀 하고 거의 잠만 자다 왔네. 그 무슨 곡성 장미 축제 갔더니 일요일에 4만 명 왔었어. 나는 월요일에 갔는데 월요일은 모르겠고 일요일에 4만 명이래. 집에 이제 엄마가 이불을 건조기에 돌렸단 말이야. 근데 건조기에서 이불을 빼면 졸라 따끈따끈하잖아요. 그 건조기에서 이불 바로 뺀 이불 덮자마자 기절했음. 그 뒤로 기억이 안 나. 시골 내려가서도 이제 종소세 때문에 좀 일을 봤거든요. 아빠가 넌 돈을 보통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게임이라고. 작년에 얼마 썼냐 이러는 거야. 한 5천 6천 쓴 것 같다고 아빠한테 말하니까 세상이 말세라고. 그렇게 써야지 봐 하니까 고생이 많대. 아 우리 아빠 나 방송하는 거 터치 1도 안 해. 원래 개방적이라고요? 나 처음에 인방한다고 깠을 때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너도 그 캠 켜놓고 뭐 이상한 거 먹고 그러냐 이랬어. 진짜로. 그래서 난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. 그냥 게임만 한다고 그냥. 그리고 곡성 이제 장미 축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아빠가 곡성 토막이다 보니까 이제 군 관계자분들을 많이 아는데 나 소개할 때마다 이거 유튜버야 막 하면서 보통 큰아들이에요 뭐 이러잖아. 근데 유튜버야 하면서 좀 내 부끄러웠어 진짜로. 아 이거 유튜브 진짜 빨리 열심히 더 해서 이거 뭐 구독자를 그래도 두 자릿수는 만들어 놔야 이게. 이다님도 날개 먹방에서 꼭 성공하자. 그건 안 될 듯? 아 근데 시골 한 번만 갔다 오면 진짜 원기 충전이 되긴 해. 지금 시골 쌀 농사는 모 심는 시기거든요. 여자친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모판 모 심는 기계를 처음 봤나 봐. 아 나 존내 부끄러워가지고 수박. 그 계속 앉아서 그 일하시는 분 뒤에서 구경하는데 존내 민망해가지고.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했어. 우리도 형이라는 거 보고 있잖아. 상견례 잘했냐고요?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인사하고 끝났음. 뭐 없었음 딱히. 왜냐면은 우리 집도 약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터치 안 하거든요? 성격 드러워서. 내 여자친구 집에서도 여자친구가 성격이 개드러워서 부모님들끼리 만났는데도 별 이야기 안 했어. 그냥 밥 먹고 헤어졌는데. 양가 폭탄 돌리기 느낌이었다랄까? 서로 빨리 데려가라 이런 느낌인가?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요? 일단 반지의 제왕 촬영지 보고 싶어서 거기 가고 그리고 쿼카 보러 가기로 했어요. 야 님들 뭐 쿼카 빵 있는 거 암? 뭐 포켓몬 빵처럼 포켓몬. 야 쿼카 빵에 쿼카 고기가 왜 들어가 수박. 그러면 포켓몬 빵에는 포켓몬 들어가냐. 국진이 빵은 수박. 그러면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빵을 사 먹으면 그 안에 쿼카 스티커가 있어서 그게 좀 인기가 많나 봐. 원래 여자친구가 그거 졸라 스티커 귀엽다고 그걸 먹고 싶었는데
이거 나와가지고 못생기다고 나 내 핸드폰에 붙여버림. 못생기긴 했네 크크. 뿅. 핫탑을 가야 될지 올 16층을 할지 소울리터에 올인 할지 고민 중입니다. 소울리터는 일단 나와봐야 되니까 일단 캐릭이 어떤 캐릭인지 모르니까. 근데 나중에 카멘 생각하면 이제 그 정도면 한 캐릭에 좀 몰아줘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스펙컷이 좀 높을 것 같아. 운영자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솔직히 패턴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난 딜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? 아이 헬급으로는 절대 안 나오겠지. 숲 아브 헬급으로 나오면 그거 못 깨 그거 진짜. 아니 님들 헬모드가 어려운 거는요 그냥 한 대 맞으면 뒤지니까 어려워서 헬모드가 빡센 거지. 근데 그 난이도를 일반 레이드에 도입한다? 수박 그럼 방어구 우리가 강화 왜 해 그거. 방어구가 아니요 악세사리지 그게. 그래서 뭐 피격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짤 패턴이 좀 많겠죠? 던전 어렵게 나오는 것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봐. 최고 던전 치고는 너무 쉬워 지금까지 레이드들이. 아니 근데 사람 실력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스펙 좋은 사람 받는 게 정상 아니야? 가끔 보면 7렙 보석으로도 막 9렙 보석 씹어먹는 손가락도 있긴 해. 근데 실력을 모르니까. 만약에 잔열 로그가 생겼어. 사람을 찍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 던전에서 잔열을 몇 번 먹었는지? 뭐 이런 로그가 생겼다고 칩시다? 그래도 고스펙 될 것 같지 않아? 그 잔열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매판. 데스 로그는 조금 유의미할 듯? 디아블로스 하실 건가요? 디아블로 재밌으면 좀 오래 하고요. 만약에 존망 스멜 나면 일주일 컷입니다. 형님 그것보다 로아온 공지는 대체 언제 올라오는 겁니까? 기다리다 지칩니다. 6월 안에는 하지 않을까? 나는 이번에 졸라 큰 거 올 것 같아. 특별 방송도 이 정도로 없고 이러면 이번 로아온은 졸라 개 큰 거 올 것 같은데. 개 큰 실망이 올 것 같다고요? 님들은 왜 이렇게 로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십니까? 그냥 게임이 망했으면 좋겠음. 그래야 접을 건데 못 접고 있음. 병이다 병이야. 형은 어쩌다가 로아의 전설이 됐냐고요? 그건 무슨 느낌? 나는 로아 오래한 아저씨예요 그냥. 뭐 없습니다 난. 딱히 컨텐츠 안 해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좀 그냥 재밌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? 1년 동안 날개 안 먹기 컨텐츠 했잖아요. 그건 컨텐츠가 아니라고. 100만원 미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바 안 된 거잖아. 제가 100만원 미션을 왜 포기합니까? 안 나온 거예요. 서폿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끌리냐고요? 전 진짜 목소리 좋은 서폿이요. 원재씨? 아 원재씨는 목소리는 구리긴 한데 괜찮은 서폿이지. 나 근데 아직도 궁금하다. 원재씨 카톡 프로필 사진에 꿀벌 한 마리 있는데 저건 무슨 뜻일까? 그분도 200만원 당한대? 야 원재씨한테 그래도 200만원 후원했어요 내가. 아니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후원을 했다니까? 물론 이제 던전 같이 가자고 지원해드린 거지만 그 던전 한판 같이 감. 스폰남 원재씨? 스폰남씨? 어? 야 잠깐만 특신 정문의 각성인데? 이거 비쌀 것 같다 야? 최고 던전을 돌면 좀 이런 득템이 있어야지. 어? 팔렸나? 오, 아 깜짝이야. 오 시댁 팔 이거보다 더 좋아. 그냥. 고맙습니다. 이러면은 창술이 무강이나 몇 번 눌려보자고? 아 근데 창술 강화를 몇 번 못 눌려. 아 이거 슬레이어 말렉 각인데. 아 참자. 아 이거 세 번만 더 누르고 그러면 나머지 창술 누를게요. 너! 장기 60이었... 몇이었지? 세 걸음 남았어! 아, 나는 로스타크 인게임 보이스는 진짜 좀 안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님들 카르가디스 들어가면 1번 신호탄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요. 안녕하세요. 여자 목소리 들리자마자 어이 1번 신호탄은 내게 맡겨 수익 물소 나옴. 1관문 때까지는 아무도 마이크 하나. 그러다가 2관문 때 갑자기 마이크에서 여자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잖아? 여성분이신가요?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다 마이크 다 켜 갑자기 막. 로아 인방은 게임성보다 말빨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무슨 방송이든 다 똑같아요. 이게 MMORPG 방송은요 돈 쓰고 세팅하는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보여줄 만한 컨텐츠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게 없음. 거의 라디오 방송임. 형님 유튜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건승하십시오. 주신 거는 제 사리사욕과 계란 한 박스 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저번에 계란 후라이 해먹었는데 졸라 맛있어가지고 요즘 계란 사다 먹고 있어요. 노른자는 나이 들면 안 좋다고요? 어릴 때 먹는 노른자는 괜찮고 나이 먹고 먹는 노른자는 안 좋아? 왜? 사실 이 세상에 몸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?
물? 야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으면 안 좋다더라 유튜브 보니까. 과유불급이라고요?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방송도 오래 보면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. 해서 오늘 1부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, 잠시 쉬다가 2부 젤다 방송으로 오겠습니다. 젤다는 이번 주 내로는 끝날 거거든요.